2010년 출시된 4세대 아반떼 MD.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인기와 판매량을 나타내며 준중형차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반떼 MD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전유 아반떼 출시. 디젤 모델이 추가된 전유 아반떼 카톡쇼에서 낱낱이 분석합니다. 반짝이는 새 차들이 대거 등장한 이곳은 바로 신차 시승 회장. 오늘의 주인공은 더뉴 아반떼입니다. 신차를 선도적으로 먼저 시도하지만 운전자들이 느끼는 좀 불안감은 증대했을 것 같거든요. 그 안정성만 좀 충분히 확보가 됐는지. 이번에 디젤 모델이 추가되면서 자동차 전문 기자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시승 전 외관보다는 엔진룸을 살피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디젤 엔진 모델 어떤 점을 주목해봐야 할까요? 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 엔진 승용차가 좀 천대를 받아왔는데요. 과연 소음 진동 나아졌을까요? 그리고 주행 성능은 어떨까요? 한번 타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깐깐한 분석을 기대하며 빨간색 차를 탄 석동빈 기자 출발합니다. 전유 아반떼 1.6 디젤 모델. 가격은 1,595만원부터 2,09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엔진은 1.6 VGT입니다. 전유 아반떼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이 아반떼로서는 처음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수입 자동차 회사들의 디젤 모델 판매가 아주 크게 늘면서 국산 승용차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디젤 엔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아반떼 디젤 모델이 나오게 된 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갑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주행해본 결과 옛날에 탔던 그런 아반떼 디젤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소음 진동이 정말 현대자동차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이 줄었습니다.